자, 오늘은 이제 일곱 번째 시를 배워보지요. 제 우강역정이라는 글인데요. 우강역정이라는 것은, 우강역은 그 역 이름이겠지요. 네. 우강역 그 옆에 있는 정자에 대해서 시를 쓰는데, 이게 역이라는 곳은 주로 뭐 하는 곳이죠? 기차가 떠나는 곳이지요. 근데 주로 사실은 오고 가는 거지만 오는 쪽보다는 가는 쪽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많지요. 그래서 이별에 대한 시를 최치원 선생이 쓰신 거예요. 한자로 한번 읽어볼까요? 모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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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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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울잎 채울잎 말마 말마 기다릴 때 기다릴 때 돌릴 회 돌릴 회 돌아올 회 돌아올 회 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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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한일 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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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연 연기연 물결파 물결파 일만만 일만만 옛고 옛고 근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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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날치 만날치 이걸 고들직이라고 안 읽고 여기서는 만날치자를 읽자고요. 네, 만나다 네. 만날치 만날치 얻을득 얻을득 외산 외산 평평할평 평평할평 겸할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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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수 물수 다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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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인 사람인 사이간 사이간 떠날리 떠날리 이별별 이별별 비로소시 비로소시 응당응 응당응 그칠휴 그칠휴 이게 쉴휴자도 되고 그칠휴자도 되지요. 여기서는 그칠휴자로 해석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정인마 사정인마 대회주하니 대회주하니 일대연파 일대연파 만고수라 만고수라 치득산평 치득산평 겸수갈이면 겸수갈이면 인간이별 인간이별 시응휴를 시응휴를 네. 해석을 끝에 있는 두자부터 해석을 해볼까요? 회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배가 돌아오다 또는 배를 돌리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배를 돌린다라는 말을 봐서는 기차가 여기서 가면은 그 다음에는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최초원 선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 기차가 거기까지 와서 거기부터는 배 타고 신라로 건너가는 그런 지점일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 밑에 두 글자 해석 어떻게 할까요? 고수, 뭐죠? 오래된 근심, 아니면 옛날부터 있어 왔던 근심. 수갈, 물이 마르다, 물이 다하다. 이렇게. 응휴, 한번 볼까요? 응휴 할 때는 이게 응자가 응당응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럼 뭐예요? 응당 그친다 아니면 응당이 쉰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세자를 해석해 볼까요? 대회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또는
배를 돌리기를 기다린다. 되지요? 그 다음에 만고수라 해서 어떻게 할까요? 수는 수인데 무슨 수예요? 만고의 수예요. 그죠? 예.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그 근심이란 말이에요. 예. 겸수갈 한번 해서 어떻게 할까요? 물이 마르기를 겸비한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겸자가 아울러, 아우를 병자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 같을까요? 아울러 물이 마르다. 아니면 물과 함께 마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시, 응, 휴, 뭐예요? 응당 쉬는 것이 시작되겠네. 아니면 응, 휴, 시, 응, 휴. 비로소 쉼이 응하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다섯 자씩 해석을 해볼까요? 임마 대회주 어떻게 할까요? 말을 세우고 배 돌아오기를 기다리네. 되죠? 연파 만고수라 어떻게 될까요? 연파가 만고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아니면 연파만고의 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뭐예요? 연파라는 것은 연기처럼 쫙 깔리는 그런 물한 개, 그 파도가 만고의 근심 속에 묻혀버리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만고의 근심처럼 연기의 파도가 쫙 깔리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요, 산평 겸 수갈 해석할 수 있지요. 산이 평지가 되고 아울러 물이 마르다. 되지요? 이별 시 응휴 어떻게 돼요? 떠나고 이별하는 것이 비로소 그침이 마땅하겠네. 또는 응당 그치기 시작하겠네. 거기에 맨 앞에 두 자식을 더 붙인 거지요. 사정에. 사정은 뭐예요? 모래 기슭이에요. 사정에 임마하고 대회주하니. 해석할 수 있어요? 모래톱에다가 말을 세워놓고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니. 일대 연파는 만고의 수라.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한 줄기 연기의 물결은, 그죠? 물결은 만고의 근심이 되네. 그 다음에 치득 산평 겸 수갈이면, 치득이라는 건 뭐예요? 치자는 만날 치자고 득자는 뭐뭐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산이 평평해짐을 만나게 되면,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여기는 치득 뒤에 있는 다섯 자를 합해서 해석을 하는 걸 붙여보세요. 산평하고 또 겸하여 수갈하는 때를 만난다면. 되지요?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대개 이별을 할 때는 우리 그 율곡 선생님의 어머니이신 사임당께서도 왜 대관령을 넣으면서 시를 주셨잖아요. 아이고, 저 산만 없으면 우리 어머니 저기 계신 게 다 보일 텐데.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산이 평지가 되면 이별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물이 다 말라버리면 배 타고 건너가서 이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싸잡아서 멋지게 표현한 거예요. 치득 산평 겸수갈이면 산이 평지가 되고 아울러 물이 다 마르는데 그때를 만난다면. 인간 이별, 인간 생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떠나고 헤어지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이별이 시응휴라. 비로소 그치게 될 것이다. 그지요? 그
이미자님의 노래가 나오죠? 바다가 역지라고. 또 주태백이는 그걸 바다가 술이라면 술집은 없었을 것을 그렇게 노래 부르는데. 그죠? 그러면 시 이제 해석을 자꾸 하나하나 해석 다 할 수 있죠? 그럼 전체 한번 묶어보자고, 이제. 사정, 임마, 대, 휘두르니. 모래톱에 말을 세워놓고, 배 돌리기를 기다린, 아니면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린, 일대 연파 만고수라. 한 줄기, 연기 같은 파도, 이게 뭐냐면, 대개 연기 연자로 쓰지만, 연파라고 쓸 때는 강가에 쫙 깔리는 강 안개를 연파라고 그래요. 한 줄기 강 안개는 만고의 근심이래. 뭐예요? 우리 오리무중이라고 하잖아요. 안개 속에 이제 언제 올지 기약도 없고 그님의 모습이 또렷또렷했던 그 모습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뭐가 남아있어요? 그리움 세 글자가 남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거기에 이제 연파라는 거하고 끝에 있는 근심 숫자라는 것이 기가 막히게 맺혀야 됐죠. 예? 네? 그 안개가 쫙 깔리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내님에 대한 그런 기약들이 오래전부터 쌓이고 쌓였던 근심처럼 탁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 번째 장에서는 뭐예요? 간절한 바람이 들어있죠. 치득, 선평, 겸수가리면, 그죠? 산이 평지가 되고, 하울러 물이 다 마른다면, 그때를 당한다면, 그때가 된다면, 인간 이별 시옵니다. 인간사 이별은, 그제서야 비로소 그치게 되겠지. 근데 이별에 대한 시가 너무 매력적이지. 그게 보이십니까? 자, 이제 한번 읽어보지요. 사정 임마 대회주하님. 사정 임마 대회주하님. 일대 연파 만고수람. 일대 연파 만고수람. 치득 산평 겸수 가리면. 치득 산평 겸수 가리면. 인간이 별 시은 휴를. 인간이 별 시은 휴를. 사정 임마 대회 주하님. 사정 임마 대회 주하님. 일대 연파 만고수람. 일대 연파 만고수람. 치득 산평 겸수 가리면. 치득 산평 겸수 가리면. 인간이 별 시은 휴를. 인간이 별 시은